안녕하세요. 어쩌다 나들목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18일입니다. 우선 온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고 온도는 31.6도, 최저 온도는 7.4도였습니다. 오늘은 인공수분한 지 13일째 되는 날이고요. A열, B열, C열은 2차 적과까지. 이제 그 적과하는 부분은 따로 또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그걸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로 지금 배가 컸습니다. 계속 같은 배를 촬영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두개 남겨놨고 또 이쪽에다가도 두개 이런 식으로 남겨놨습니다. 요게 이제 2차까지 적과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3차 적과는 여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딱 맞춰서 놔두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요 결과지 요게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올해 4년차 되는 결과지입니다. 여기다가는 5개에서 6개, 좀 많게는 7개 정도까지 열매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기 좋은 자리에 특품이 될 만한 배로 선정을 해서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거는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 숯배예요, 숯배. 자, 보세요. 안 떨어지죠? 숯배. 여기 옆에 있는 거. 얘는 안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빠지죠? 이건 안배. 요건 숯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적과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하나만 지금 된 거예요. 수정이. 나머지는 다 떨어질 애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색깔이 연하잖아요. 그쵸? 얘는 색깔이 연하지가 않아요. 얘랑 얘랑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보시면. 그죠? 얘는 이제 금방 떨어지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건들기만 해도. 근데 얘는 안 떨어져요. 결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하나 결실이 됐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두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 되고, 이쪽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 여기 하나 되고 두 개가 됐거든요. 요거는 여기 하나 달고 하나 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달 수도 있고. C열은 제가 인공수분한 자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또는 두 개만 됐기 때문에 적과할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하나만 됐죠, 지금. 여기는 지금 두 개만 됐습니다. 딱 두 개. 두개 말고는 다른 거는 다안 됐어요. 수정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만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베스트다. 일반적으로 수정을 할때빵 때려갖고 다 수정을 합니다. 그건 저 아래쪽에 750평 쪽 가면 그렇게 수정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가 되고, 요 옆에 있는 것도 되긴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 따버려야 되는, 그리고 수정이 안된 것들은 알아서 다 떨어질 것들. 수정이 된게 하나 또는 두 개일수록 적과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양분을 소모하는 것도 적을 거고요. 수정이 많이 된게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A열 한번 가볼게요. A열은 이제 완벽하게 적과가 된 부분이고, 이런 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도장지라고. 이런 건 도장지입니다. 순이 멎었긴 했지만, 이건 도장지로 봐야 됩니다. 순이 멎은 도장지. 도장지는 지금 없습니다. 보시면. 도장지는 다 제거를 했고요. 도장지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납니다.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결과지에 따라서. 어머니 것도 보면, 여기 지금 다 뗐는데,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배를 달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두개 결실이 됐고요. 그러니까 꼭지마다 다 결실이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런 데 달아주면 좋은데 꽃이 안 펴서 수정을 못한 거지. 꽃이 핀 데는 달아야 될 곳은 달렸다. 물론 너무 많아서 다안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만 딱딱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배를 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과지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키울 수 있는 배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찍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20개를 건다 그러면 내가 살짝 잘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20번 찍어버립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내가 찍을 때 옆에 같이 두 개나 세개 정도씩 내가 결실을 맺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찍는 방법을 약간 좀 다르게 해야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한 꼭지에 하나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 꼭지에서 꼭 정형과가 다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안 나올 경우에는 다 떼버리고 저형과 있는 쪽에 두개 붙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계산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면 그냥 한번 살짝 찍어서 이렇게 살짝 찍어서 하나씩 될수 있게. 그래서 하나가 저형과가 되면 그냥 그걸로 끝. 더 이상 다른 거는 열리지 않게. 아니면 최소한 두개 정도 결실이 될수 있게. 두개 이상 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4번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3번, 4번과를 내가 알 때, 3번과가 폈다, 이게 3번과다, 4번과다라고 알수 있을 때, 꽃이 폈을 때, 3번 꽃이 폈다, 4번 꽃이 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3번 꽃이 폈거나 4번 꽃이 폈을 때 내가 찍으면 그거는 무조건 정인과가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가장 높으니까. 그러면 내가 2개, 3개, 4개, 5개씩 찍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걔가 정인과일 테니까. 3번 또는 4번이 거의 정인과로 나온다고 보면 더 이상 많이 찍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희는 가능하면은 3번, 4번 쪽에 폈을 때 찍고, 만약에 다 펴버렸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번 빵 찍고, 빵 찍고, 빵 찍고. 한 3번 정도 찍어서 한 3개 정도 결실을 몇개 만드는 겁니다. 그 대신 살짝 살짝 짓는 거죠.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빵 3개 찍고 8개 중에서 골라내든지. 그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다 펴버렸을 때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되 가능하면 너무 많은 결실은 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적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정례, 적화, 꽃을 따주고 눈을 따버립니다. 아예 꽃이 안 피게. 아니면 꽃이 핀 거를 미리 따버리는 거죠. 수정하기 전에. 그럼 거기는 수정이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만 수정이 될수 있게. 그러면은 적과 비용이 현저하게 줄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수정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수정이 많이 안 됐죠. 그러면 수정이 많이 안 돼서 더 좋아요. 적과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병원 하러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벌써 10혈까지 지금 진행을 하셨어요. 하루 반나절 만에. 우리 여기 총 11줄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내일부터 투입돼서 같이 이제 하게 되면 여태까지 한것 중에 가장 빨리 적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빵 때려서 8개. 막 이렇게 단가지군마다 다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골라냈어요. 뭐 꺽쇠 빼고 조그만해 빼고 못난이 빼고 빼가지고 다 적과를 해줬단 말이에요. 일일이 8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니까 7개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수정이 아예 안 됐다 그러면 떼어낼 필요가 없어요. 떼어내면 더 좋겠지만 안 떼어내도 걔네들 어차피 떨어질 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됐다면 그럼 떨어지면 나머지 되어 있는 거요 하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지베린 도포하고 봉지 씌워버리면 끝나죠. 적과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적과 인원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흑산병 5차 방지했습니다. 오전에 방지를 했고요. 비는 토요일부터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틀 전에 미리 흑산병약 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버지께서 예초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풀이 없습니다. 적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미리 예초를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